한 주간 국악계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 한류정보 이은경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국악방송이 개국했습니다. 개국식과 축하 음악회로 힘찬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아름다운 섬 제주. 연간 4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아오는 국제관광도시로 유명한데요.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볼거리에 비해 전통예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했는데요. 제주국악방송이 설립돼 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 연간 1,300만 명이 국악방송을 통해 우리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악에 관심 있던 사람들한테는 더 기쁜 소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국악을 잘 모르던 분들도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면서 언제라도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참큰 친구가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기념식에 앞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개국기념 특집 자담회, 국악방송 제주를 품다입니다. 각계를 대표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국악방송이 제주 지역에서 개국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국악방송이 제주의 전통 문화를 이제 컨텐츠화를 어떻게 시켜서 어떤 역할로 우리가 이제 갈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자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제주 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전통 문화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2월 29일 저녁에는 제주 아트센터에서 개국식과 축하 음악회가 펼쳐졌는데요. 국악방송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무형문화를 발굴하고 제주 지역을 찾는 이에게 그 유산을 자랑하고 마침내 국악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주 국악방송은 우리 문화의 융성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한라산이 춤을 추고 이 제주 바다가 노래하고 우리의 국악이 제주도에서 그냥 넘실넘실 되도록 24시간 하루 온종일 저희 국악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우리의 국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1, 발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악방송의 9번째 지역 네트워크인데요. 전파 발사식을 통해 국악방송은 전국화 시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주국악방송이 개국함으로써 제주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향토 문화를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널리 알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의를 둘수 있습니다. 우리 국악 우리 넘실넘실을 국악 진행을 맡은 넘실넘실을 주제로 진행된 축하 음악회는 소리꾼 남상일의 사회로 문을 열었는데요. 국악방송 예술단을 비롯해 타악그룹 진명, 경기명창 이호연, 제주국악협회 회원들이 화려하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제주국악방송의 시작을 힘차게 알린 무대였는데요. 축하 음악회는 웹TV를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전통예술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제주국악방송.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조명이 밤을 밝히는 도시 부산. 그곳의 한 호텔에서 특별한 국악 공연을 만났습니다. 왕비의 잔치는 국립부산국악원의 기획 공연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공연됐습니다. 네, 왕비의 잔치 공연은 부산을 찾는 국내 관광객분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공연에는 뭐 춘행전, 무산양 같은 궁중정제랑 그다음에 영남 지역 연희들이랑 대례복 퍼포먼스 같은 많은 볼거리들이 있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왕비의 잔치는 전통 춤과 음악을 기반으로 한 무용극인데요. 국립부산국악원 단원들이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화려한 춤사위와 신명나는 가락으로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조선시대 왕비의 의상인 대례복입니다. 왕비가 16겹의 대례복을 입는 모습을 재현해 왕실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궁중문화뿐 아니라 영남 지역의 전통춤과 연희무대도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음악과 춤이 신명을 더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생각도 나고요.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공연을 좀 했거든요. 그때 생각도 나고. 사물놀이 하는 부분이나 또 뭐 장구치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 생각도 나고 흥겹고 재밌었습니다. 국악으로 공연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이게 우리의 되게 가슴이 흥얼거렸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벅찼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관객과 소통하는 이제 국악다운 국악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예, 즐거웠습니다. 화이팅! 지난 12월 27일까지 100회가 넘는 공연을 진행했고요. 15,000여 명이 관람하면서 지역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6년에도 상설 공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널리 알리는 무대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지난 일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마련이죠. 한류 정부에서도 2015년 우리 음악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악방송이 뽑은 국악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이자 중요 무형문화재인 종묘제례악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불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기념공연 개막작으로 선정돼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공연을 펼쳤는데요. 130여 명의 공연단이 선보인 화려한 무대를 통해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공연 제목이 위안부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렇게 2015년에는 창작국악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현대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무대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악 작곡가들의 모임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창작곡을 선보였고요. 안숙선 명창은 삼풍백화점 붕괴 20주기를 맞아 당시 상황을 묘사한 창작 판소리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국악인들이 올 한 해를 빛낸 인물에 선정돼 위상을 높였는데요. 정순임 명창은 옥관 문화훈장을, 안숙선 명창은 삼성 여성창조상을, 잠비나이는 한국대중음악상 특별상을 수상했고요. 김영재 명인은 방일영 국악상, 노동은 교수는 박헌봉 국악상을 수상해 우리 음악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국악계를 빛내온 원로 예술인들의 타계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민살풀이 명무 조감녀 선생, 승무 살풀이춤 명무 임해방 선생, 국악 대중화의 거인 최종민 선생까지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났지만 뜨거운 예술호는 우리 곁에 함께할 겁니다. 2015년 국악방송에선 우리 음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국악방송은 공정성 확대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전문가와 청취자 대표가 참여해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를 제작했는데요. 영어와 중국어 버전을 통해 국악 한류 세계화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제방송과의 교류, 주중 한국문화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청해성 문화공연, 중국 한국문화주간 행사 등을 통해 국악 한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악방송이 제작한 광복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해방공간의 국악은 이달의 PD상을 받았고요. 영상 다큐멘터리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해 국악방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잔소리 다섯 바탕. 2015년은 국악방송 개국 14주년이었는데요. 개국 14주년 기념공연으로 열창 판소리, 감동 판소리 등 대공연을 선보여 판소리 공연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세 달의 공연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한류정보는 2016년에도 국악계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